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CJB 모닝와이드, 이번에는 안효선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맘 놓고 여행을 떠나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없죠. 아, 그렇죠.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숨과 탄식이 막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에 도래하였으니 어디든 떠나고픈 마음은 오갈 곳이 없구나. 하지만 낙담하기엔 이르다. 까고 또 까도 매력이 자꾸만 쏟아지는 캠핑카의 모든 것, 여러분도 함께 알아보시렵니까? 준비되셨다면 지금 출발합니다. 빵빵! 캠핑카의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효선이가 떴습니다.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엄격하게 고르고 골라 찾아온 이곳은요. 이곳에 오면 캠핑카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어떻게 잘 찾아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승합차를 캠핑카를 만들어서 차박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집을 구하는 어플에 올라온 매물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전문가의 손길로 탄생한 캠핑카 내부의 모습이다. 이거죠. 싱크대며 욕실까지 없는 게 없더라니까요. 자, 이제부터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 차량 접수요. 뒤에 있는 차량은 어느 정도 좀 작업이 된 차량 같아 보이거든요. 무슨 차량인가요? 자작으로 해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캠핑을 다니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이제 이런저런 게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맡기신 제품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직접 업체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다 하셨던 거예요, 요거를? 네. 요즘에는 이제 직접 손수 자작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계신데, 이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선에가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을 안전성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제작을 의뢰한 부분입니다. 두꺼봐, 헌 캠핑카 줄게, 새 캠핑카다오. 전문가들이 달려들어 차량 내부에 어설프게 설치되어 있던 가구며 구조물들을 드러내고 떼어냅니다. 그랬더니 생겨난 공간이 이만큼. 이 비움이 캠핑카 제작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차 안을 말끔하게 뜯어냈는데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목공팀으로 저희들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침상이라든지 변환 시스템을 침상 기본 침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시설, 그다음에 방충 시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캠핑카 안을 채우는 건 목공팀에게로 바톤이 넘어갑니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집안에 들여놓는 가구를 제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캠핑카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를 다 직접 만드시나요? 네, 여기서는 다 수작업으로 침상뿐만 아니라 의자, 싱크대, 뭐 각종 장, 뭐 이런 가구들을 여기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꼭 맞춰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며 넓이를 꼼꼼하게 측정하고 나무를 재단해 만드는 캠핑카 가구. 고객이 원하는 구성도 다 다르고 차량의 구조도 달라 무엇 하나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죠. 하나하나 다 지금 수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좀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차를 처음부터 뜯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틀린 부분을 갖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예, 시간도 좀 걸리고, 예,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가구들이 완성됐으니 이제는 끼워넣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그 전에 차 안에서 쓸 가전제품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챙겨야 합니다. 조금씩 가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데, 네. 보니까 뭐 기계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네. 여기 이제 그 캠핑카로 얘기하면 캠핑카 장비 중에 핵심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치를 12V를 220으로 쓸 수 있는 변환장치, 그다음에 이제 저장 장치들이 여기서 있는 곳이죠. 전기 배선에 잘못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화재나든지 커다란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캠핑카 화재 사고 대부분이 전기 배선 문제로 발생하는데요. 캠핑카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 그러니 전기 배선은 반드시 인증된 1급 자동차 정비소에 맡기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전을 챙겼으니 그 다음부터는 속전속결. 퍼즐을 맞추듯 수납장이며 싱크대 등이 제자리를 찾으면 드디어 우리가 상상하던 캠핑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야, 보니까 싱크대뿐만이 아니라 TV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여기서 살아도 되겠는데요. 아, 네, 이제 움직이는 작은 호텔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전자레인지, TV, 싱크대까지 돼 있기 때문에 풀 옵션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쯤에서 이 BGM이 나와줘야죠. 실례합니다. 이 효선이 들어갑니다. 어머나, 밑에서 쭉 당겨주면 무엇을 챙겨 넣을까 설레게 하는 널찍한 서랍이 뿅! 그 아래는 만찬이 차려진 테이블이 짠! 메르평 손잡이로 깔끔하게 마감한 수납장이며 반짝반짝한 싱크대는 저희 집보다도 더 좋은 듯합니다. 그리고 천장과 바닥에 깔아둔 폭신폭신한 매트는 공간에 아늑함을 더했습니다. 드디어 캠핑카가 완성이 됐습니다. 대표님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완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기간은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써야 됩니다. 아, 20일에서 네. 30일. 네. 뭐 그 정도 기다리면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아, 네. 누워보겠습니다. 와, 진짜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예.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인 남성 두 명이서 이제 넉넉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심심하면 TV 봐도 되고, 아이고 덥다 그러면 또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 먹어도 되고, 밥해 먹을 수 있고, 핫바 같은 거 돌려 먹을 수 있고, 에어컨도 틀 수 있고, 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지금 떠나고 싶은데요, 대표님? 네, 한번 가보시죠. 아 지금 떠날 수 있어요? 네, 바로 출발하시죠. 아 진짜죠? 네. 가시죠? 예, 갑시다. 멋지게 완성이 된 캠핑카로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로 이 효선이가 자칭자칭 캠핑 마니아 대표님과 함께 캠핑카에 올랐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전국 팔도를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우리 충북에 정말 경치 좋고 갈 만한 캠핑 가면 좋을 만한 그런 곳도 있나요? 네, 네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초평 저수지 그 수문 아래쪽에 주변에 그 트레킹 코스라든지 진천 농다리 그런 유적지 있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 곳이 캠핑장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시죠.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가는 건가요? 네. 캠핑카가 달려 도착한 곳은 초평 저수지 근처의 한 캠핑장. 저 멀리 펼쳐진 겨울빛 빙판, 눈꽃이 내려앉은 밤나무 숲에서 계절의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우, 뭐 오자마자 지금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졌는데 바로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와, 좋다. 테이블도 펼쳐야 되는데 테이블. 아까 넉넉한 수납 공간 보셨죠? 접이식으로 된 캠핑 용품들을 차 안에 챙겨뒀다가 쓱 꺼내서 펼쳐주기만 하면 캠핑카 금방은 나만의 멋진 아지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워먹는 삼겹살.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여러분? 진짜 우리 대표님 캠핑카만 끌고 온 거거든요. 따로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고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아, 오늘 기분 좋습니다. 삼겹살이 지글거리며 익는 소리가 마음을 간지릅니다. 지금도 저 때의 맛을 생각하니 침이 꼴딱 넘어가네요. 말할 필요 없어.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캠핑 와서 이렇게 밥 먹으려고 준비하다 보면 반나절이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고기만 섞어가지고 바로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 캠핑카 안에 곳곳에 이제 막 수납함도 있으니까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그게 차량 캠핑의 이겁니다. 네. 아. 바로 이때 효선이한테 땡 하고 신호가 왔습니다. 방금 이 즉석밥이 다 됐다라는 그 띵 소리가 났거든요. 요렇게 캠핑카에는 전자레인지도 있어가지고요.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막 데피려고 물 끓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밥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미러링 기능을 활용하면 캠핑카가 우리 집 거실 혹은 영화관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여러분 캠핑카가 있으니까 TV도 볼 수 있습니다. TV 제가 나오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아요. 올해 처음 떠난 캠핑이 이리도 즐거울 수가!
효선이는 낭만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캠핑의 로망 하나씩은 마음속에 저장해두고 계시겠죠. 그것을 현실로 이뤄드릴 매력 만점 기특한 캠핑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덕분에 진짜 로망도 실현되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코로나 시대에 외부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캠핑 시대에 맞춰서 그 가족 간에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품질 좋고 아주 완벽한 캠핑카를 제작에 몰두해서 제작에 이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캠핑카로 가족들과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 떠나보세요!